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. 종목 CIS 매수가가 13,530원에 15%.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CIS 오늘 주가 13,300원입니다. 아주 살짝 손실이신데 거의 뭐 비슷한 구간이고요. 오늘 3% 정도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. 자, CIS 2차전지 장비주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전고체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고, 여러 가지 리비안 관련주라던가,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테마 내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분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보유하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? 저는 뭐 CIS의 흐름들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. 특히나 2차전지 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움직였던 흐름들이 굉장히 협소한 좀 한 섹터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 준 모습인데, 전고체는 어떻게 보면 좀 당장의 실적들이 많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.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기차들은 대부분 리튬 쪽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고체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앞으로 전기차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아무래도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는 뭐 긍정적인 모습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2차전지 쪽 섹터들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줄 때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일단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, 최근 뭐 에코프로도 뭐 실적이 조금 2분기에 주춤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돈을 그거에 따라 벌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.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더 갈 게 없을 때 전고체 쪽에 다시 수급들이 좀 순환매격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CIS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투신 쪽에서의 수급들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를 좀 보고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CIS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금액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뭐 비중 자체도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또 빠른 종목으로 순환매를 좀 가져가시기보다는 현재 가격에서는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, 당분간 좀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자리에 대한 테스트가 좀 이루어질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리 지지를 해주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단기 고점 자리는 16,000원대를 좀 놓고 있지만 CIS는 좀 투자 관점을 좀 길게 보셔도 저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목표가로선 한 18,000원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CIS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. 또 충분히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길게 봤을 때 18,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.